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축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복의 근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나이다. 이 땅은 저주의 땅이요 사탄의 집이요 복이 없고 사망 골짜기인데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찾아왔나이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 이루시고 가셨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심히 적고 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크신 축복,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지지리 못난 죄 많은 저희들 부족투성이 죄인 개수들을 불러서 동방역사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나이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죄만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창조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날까지 영혼의 창조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주셔서 이루었고 이제는 육체가 땅에 사는 영원한 복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 건설을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소수를 불러서 다니엘서의 친구 같이 바벨론으로 뒤집어엎는 우상국가를 때려부시고 돌이 태산이 되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겠나이다. 우리는 순금누대를 알지 못하지만 스가랴 4장 말씀같이 주의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인과 머리털 다림줄로 하신다고 하사사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열지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금송아지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호시아 아모스가 가서 외쳐도 저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다가 아수르에게 세 차례 잡혀가서 멸망받고 남은 자가 490년 될때 돌아왔나이다. 오늘도 기독교 종말의 흑암이 세상을 덮은 지가 57년이 됐는데 이 흑암을 뚫을 무기가 없나이다. 그래서 가장 적은 선지 학개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뒤집어 풀 때에 스룹바벨을 도장을 맡겨서 역사한다고 했사오니 본문대로 될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시려고 오실 때에 재림주 만나는 14만 4천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 재단으로 감춰놓고 있사옵니다. 때가 되면 속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 6장은 재난 중에 멸망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합니다. 베델에서 예언을 하는데 용서 없는 재앙 온다는 것입니다. 아스로 세 번 올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새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 6장은 이제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한 사람은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야곱의 열두 지파가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잘라놨어요. 잘려나가서 열 지파가요. 그래서 이방이 됐거든요. 본방이 이방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모스가 먼저 가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뒤따라가면서 이사야 9장에 이방 갈릴리가 앞으로 크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몽둥이 나라 일곱 머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뜻인데 자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자 시온은 다윗왕국 시온이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뺏어가지고 시온성이다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시편에 시온이 많이 나오고 예언서에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은 마귀 쪽이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축복의 산이 시온산인데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이제 왕이 되십니다. 시온은 오늘 교회인데요. 피로산 교회, 또 아모스 시대는 율법 시대 교회, 열지파 교회, 아니라는 것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교회가 에큐메니칸하고 프리메이슨
WCC, KNCC는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보려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아니랍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편안한 교회.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입니다. 야곱은 한란의 풀물을 통해 한란의 고통을, 한란을 당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가면서 안식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마태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응?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요. 그래, 시온의 산이란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출세한 같지요. 승리죠. 실패입니다.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열국, 이 많은 큰 나라들, 바벨론 나라들 중에 우승했다. 최고다. 그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승한 사람은 멸망받는 단체입니다. 이게 바벨탑인데, 우리나라도 큰 기업가들, 회장들요.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기업에 성공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예? 일주일 한번 가져가지 못, 지옥도 천국도 돈 가지 못 가요. 이 땅을 다 그리 떠나가, 버리고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돈을 모으면 돈 놓고 도둑이 있으니,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내가 다 돌려준다고. 정말 복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오늘 기독교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이 땅에 목적을 두고 멋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허수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 앞에 한란 터지면요. 우로 봐도 소용없고 허감에 던지우리. 후사님 안에 빠져요. 그럼 아모스가 이런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 민족인데, 야곱의 자식들인데 딴 길로 가거든요. 아담 하와 같이 뱀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갈릴리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원을 줬어요. 열두 지파가, 열두 방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복이 와 있어요. 예수 복이. 근데 복을 누리려면은 이사야 51장 같이 아브라함이 헐렐 당신으로 아들도 딸도 없어요. 약속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파는 웅덩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채석장에 가서 얼마나 그 돌이 고통을 받아야 돼. 정으로 찍고 망치로 얻어맞고 부서져야 되거든요. 석공들이 돌 다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집은 석공이요. 돌을 다듬어야 돼. 그 이사야 48장에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했다. 고난의 풀무. 그 왜 그러냐? 이 땅은 마귀 집이요. 같이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바벨에서 나와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 같이 맞아 죽어야 돼요. 너와 같이 방지 만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왔다면 십계명 걸머주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두 명만 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받는 길이다. 그 사마리아는 이미 열 지파가 잘라졌으니 너희들 이웃나라 가보라고. 그 나라들이 너희 땅보다 좋지 못해. 지금은 하루해도 너희들 회복되면 390년에 너희들이 하늘의 복이 오는 것이야.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헬라가 오기 전에 메데파사 330년 그때 열지파 돌아오고 유다지파 와서 에스겔 37장 같이 막대기 두 개 묶어서 너희 왕은 다윗이야. 너희 목자는 다윗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다윗이가 예수 다윗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뜻이 그래요. 이제 땅뺏기 전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줬어요. 동서남북을 다 줬어요. 아,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이룬 가정이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전부 삶아 먹어야 돼요. 연대 날짜.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젯밤에도 유 목사 설교한테 또 틀렸어요. 이사 25장 했거든요. 이 산에서 포도주 먹고 잔치한대. 제목이 뭐냐? 하늘나라 천국 잔치라고 딱 써놓고는. 우리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 엉터리야.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가 뭐냐?
마태 26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만찬 세겠어요. 포도주 마셔. 이거 내 피다. 네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니 마셔라. 오늘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 나라가 새롭게 돼가지고 새 시대 가서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주 먹게 다시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 포도주래. 마태 25장, 이사야 25장에 오랜 포도주가 이 세상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장도에 가진 사람이 변했어요. 답답은 못 사겠어요. 내가 보다가 딱 돌려버렸어요. 복실에서. 예? 그렇게 7년을 같이 배웠는데 영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포도주 먹으면 사망 없습니까? 포도주 가져서 먹거라. 예? 이 세상 포도주 먹고 사망 없습니다. 포도주 돈 얼마 비싼데? 10만원에서만 몇 번 사는데?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가 포도나무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우리 만찬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 피를 상징해요. 그럼 피로서 말씀도 포도주지. 그 이사 55장에 너희는 왜 양심하는 걸 은혜를 달아주냐? 포도주 쳐서 그 포도주가 싸다 포도주 아니에요. 말씀 포도주지. 그 오래무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없애준다 했어요. 그 사망이 뭐냐? 아담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기가 뭘 연구하고 찾으니까요. 막에 가서 잘못되게 끌고 가는 거예요. 3절에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게 뭐, 교회는 심판도 없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놨다. 헛소리하고 자꾸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코끼리 이빨로 침대 만들었단 말이야, 상하상이.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이게 세상의 향락이거든요. 육체의 즐거움. 다윗처럼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먹고 마셨는데 치우쳐가지고 죄지었잖아요. 그 선악가질이 다윗의 기능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고 솔로몬에게는 강하게 왔기 때문에 천번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험을 드러나서 죄의 보험을. 여러분 자동차 작은 거 큰 거 보험금이 다르죠? 버스 보험금 얼마예요? 버스 보험금. 모를 줄 없으니까. 승용차도 큰 거, 대형차는 비싸고, 티코는 싸요. 자전거도 보험 있어요? 어? 있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험이, 비싼 거는 보험금이 크고, 많고, 값싼 거는 적지요. 그 솔로몬의 보험금 얼마일까? 예? 많이 넘어졌거든. 천번 넘어졌거든. 스룹바벨이요. 예? 그럼 다윗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보험이야. 예수가 다 책임져야 돼. 예? 어떤 분들은 안 넘어져야 돼. 아이고, 교만했지. 여러분, 아담이 넘어지는 뱀한테, 네가 아담 새끼인데 안 넘어지느냐? 조상이 넘어졌는데, 착각하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착해 빠졌는지, 자기가 원래 죄가 없다케.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 지금도 죄 없다고 산산만, 난 죄 없다. 귀신 들어갔어요. 성신은, 바울같이 있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게 성신 역사예요. 알았어요? 그럼 죄인 개수요, 의인이요. 아직도 초막절 와야 되는데, 초막절 되면 우리 몸은 죄만 지고 있는 거예요. 자초같이. 그 사마리아가 우리 모델이요. 남이 아니고, 너 보고 싶으냐? 아모스가 거울이다. 그 말이요. 이 거울 딱 펴놓고 보니, 우리 죄가 딸같이, 응?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작은 잔으로 맞거든요. 그 대접이라. 귀한 그릇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핵심이 요셉인데요. 그 본문에 환난에 빠진 사람은 요셉과 같이 가야 되지. 요셉과 같이 안 가면 빠진다는 거죠. 요셉이 누굽니까? 장자요, 장자.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려면 400년 이방에 계기되어야 돼요. 나그네. 그 400년 창세기 15장 13절 읽었고 요셉이가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 요셉이가 11번째 태어났거든. 근데 장자인데 나헬의 아들이요. 야곱과 나헬은 첫사랑이요. 그래서 나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을 무슨 살았어. 그 자고 났더니 나헬이 아니고 레아야. 처형이 들어서 신혼방에 그 야곱이 따졌지. 외삼촌 우리 숙질간에 생질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야 이 지방에는 아람 지방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동생이 두 번째지. 그렇게 할 수 없이 우리 법을 따랐으니까 너 나이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7년 무슨 더 살아? 그리고 14년 살았단 말이요. 장가 가는데. 응?
하나님 선하지 몰라기요. 자, 아들 열둘을 낳아야 되는데 야곱에게 한 여자가 힘들잖아. 그 나누어 놨어. 내 여자로. 예? 여자가 네 명이요. 그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야곱이가요, 가정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라헬이 허리쯤에 대답에 미는데, 그, 없애지 못했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지, 마누라고 숨어 사는 건 잘 안 보니까, 침없이 안 터져버린, 그, 드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야곱강에 와서 보니, 드라마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외삼촌이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가오신 드라빔이 없어졌어. 라반이가 어디 갔다 오니 이게 틀림없이 이 딸년이 가갔다고 그 찾아봤거든요. 그 야곱이가 몰랐어요. 외삼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우상 안 섬깁니다. 드라빔이 가오신인데 그러니까요 외삼 찾아보세요. 근데 라헬이가 말로 안장을 따라가고 그렇다고 앉아서 하는 말이 나중에 그것이 있어서 일하지 못해요 아버지. 그 우상 숨겼어 그 속에 치마 속에. 예? 내가 경속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으니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래 능가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가나안 복지 가려면은 모리아산 너희 할아버지 땅에 가려면은 일개명 지켜야 돼. 우상 칠패. 그래서 몸조사니까 드라빔 나오더라. 드라빔이 나에게 허리에서 다 땅 파고 묻었다고요. 그게 세시대 가는 길이요. 이 지구가 아주 큰 우상이요. 단일장 우상이죠. 금성 금머리 우상을 다 깨버려야 돼. 내 속에 우상을 깨버려야 돼.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알고 있지만. 그래, 예수님이 없었어. 예수님부터 성령을 보내주었어. 우리 힘도 없는 것도 쓸데없어요. 일곱 명을 되기 때문에. 아담부터 뭐, 온전히 죄만 짓고 우상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계명 주고. 십계명 못 지켜요. 또 당신이 십계명 없애려고 대신, 당신이 대신 십자가 맞아 죽고. 십자가, 응? 십자가가 사형틀이요. 그 율법을 죽였어요. 예수가, 율법이 예수 죽였는데, 결국은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3일, 부활했어요. 그 부활이 8일 할례거든요. 이렇게 율법이 완성됐는데, 이 아모스 시대는 율법 시대거든요. 그 이들은 땅에 것만 찾고 있어요. 왜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아모스 3장 7절에 뭐 여쭤 써놨잖아요?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 아수르가 오는데 열지파에게 호시아 보내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이 고멜 같은 열지파야 바람둥이야 너 바람 먹었지 호시아에게 돌아오라고 그 호시아는 또 돈 주고 사봤어 자기 부인을 고멜을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야곱의 지파를 구원했다 그 말이요 배나 받았다 죄값을 예수님이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 사랑을 베풀어도 오늘 교회들이 사랑을 잊어먹고 막상 뺏기고 땅에 것만 찾아서 돈 자꾸 땅에 것 소망을 두고 한단 말이요. 여러분 돈이 생긴다면요 동방에 써야 돼요. 책 만들어 돌리고 CD 만들고 전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원하라.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 뭡니까? 요셉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사랑가다 왜 첫사랑 라헬에 맏아들이거든. 태어나기는 11번째 태어났죠. 장자예. 요셉이 장자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그 형님들이 신경질 난단 말이요. 저놈은 맨날 아버지 집에서 먹고 놀고 춤추고 우리는 맨날 들여가서 양치고 기분 나쁘다 이게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어. 꿈 두 개 꿨죠? 꿈을 꾸게, 꿈이 또 꾸고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꿈을 얘기했다. 응?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가 나 정자 죽여야 된다니까. 저기 없어야 우리 아버지 사랑받지. 저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아버지가 요셉을 신부를 보냈어. 야, 저기 너 형님들 양신대 가서 양을 잘 치는지, 잘 못 치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에집트에. 미워서 팔아먹었어요. 야, 너 에집트 가서 총기 달았고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도 몰랐을까? 아브라함이 400리를 가는데 길잡인데 선구자인데 그래서 오게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 총리가 됐잖아요. 17세 가서 13년 동안 고통받고 30살에 총리가 됐다고요? 누가요? 요셉이가. 그 요셉이 여기 아모스 6장 요셉이요. 장자인데 그럼 요셉 아들도 장자 또 있어요. 누구요? 에브라임이잖아.
이사 28장에 에브라임 취했다. 열주파 취했다. 그래서 열주파의 장자가 에브라임이요. 그 후에는 요셉이요. 그 후에는 야곱이요.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이렇게 복받는 집이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졌다. 에덴 도성 뱀이가 뜯어먹었다. 그럼 야곱이 12지파도 뜯어먹는다. 뱀들이 와서. 그 인간은 뱀을 못 내게 마귀를요. 이김을 위에서 줘야 돼요. 이김을. 승리를. 그래서 야곱이가 아들의 초청을 받고 애굽의 이민감자 70명 가족이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갑니다. 왕이 불러서요. 총리 부친요 선생님께 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때 대화할 때에 바로 왕이 우리 총리 요셉이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부강하고 잘 삽니다. 그 총리 부친께서 얼마나 행복한 노인입니까? 이렇게 칭찬했을 거 아니요? 그때 야곱이 대답이 뭐요? 창세기 47장에 내 나그네 인생길에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130살 우리 열조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이 복이요? 예? 잠잘 들도 없어. 걱정된 세상이라 가난하고 공고하고 오로지 동방 역사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새끼도 다 나오는데 이 동네 근처 새끼 다 나오면 이사할지도 말도 안 들어. 멀리 가면 안양 가면 옥설 안 해요. 이 근처도 이 동지서다 긴긴밤에 참만자 하게 사명 없으면 할 수 없지. 예? 사명 있으면 먼 데서 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7년 뒤에 살다가 죽었어요. 147세에. 예? 그 야곱의 도요. 이사 2장의 야곱의 도가 세일이요. 세일의 큰 전쟁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환란. 얼마나 가정이 환란이 났는지. 이삭과 이스마엘 전쟁. 하갈과 사라의 전쟁. 예? 그 할 수 없어서 쫓아내잖아. 가정 불화 때문에. 그 가정 불화가 큰 고통입니다. 그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어요. 사라의 말 듣고. 그래서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응?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 복받는데 씨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 편에서는 못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했느냐? 아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뤄주겠지. 그 히브리 11장 보니까요. 내가 이삭을 먹고 딱 자르면 하나님 딱 붙여주겠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돌려줄 걸 믿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방에서도 그런 겁니다. 겉으로 안 됩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초막절 되면 갑자기 이루는 역사가. 예? 뭐, 금년에 뉴스 떠들어 보세요. 뭐, 해방 70년 막 떠들어. 교회도도, 정치도 떠들어. 그 성경 없어요. 해방 70년 없어요. 도관지 70년이지. 예? 스카라 일장에. 이 75년도 없이 역사 났는데 감사하니까 안 보이니까. 역사 난 지 40년 됐는데도 안 보이니까 이제 역사 난다고 떠들거든. 성경은 비밀이요. 외워도 안 돼, 외워도. 유태인들 성경 외워서 안식일마다. 근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있죠? 성경 외운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해서 줘야 되지. 이 성경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목사 같이, 오래, 뭐, 포도주 뭐, 사망 없어도 하는데, 그 포도주가 세상 포도주냐, 이 말이에요. 말씀 포도주지. 엉터리 없는 것을 가치했다고요. CBS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전혀 처음 들어서니까 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아는 사람은 딱 잘못을 찾아내죠. 그게 수르바벨이지. 수르바벨 없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잘못되면 딱 지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인데 누가 알았느냐.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가서 400년 종살고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유월절인데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 비밀 모르니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종말의 재림 때는 초막절인데 초막절 이사야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펴야 아수르가 오는데 막아주지. 그 인만의 날개를 누가 줬느냐? 이사야 두 자들 마헬살을 하스바스켜 줬다고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죠? 구약은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이요. 야곱이 축복받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한도 배가 빠지고 이름을 고쳤지, 이스라엘이라고. 그 포면질인데, 오늘 예수 믿으면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영의 구원 받았잖아. 영원 구원, 이날까지. 그럼 이사야 8장에 임마누엘 역사가 뭐냐? 임마누엘 탄생은 7장 14절 처녀 잉태지만은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성탄절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가 다시 올 때, 악을 제한할 때 선을 택하는 데는 날개를 펴야 돼요. 그 날개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사야 둘째 아들이요. 큰아들은 이스라엘 야숩은 아세에게 연하를 갖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65년이 성취된 것이 75년 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 안 보면요, 이사야서 풀리질 않아요. 75년 승리요. 5일로 승리요. 그럼 애가 태어나서 아직도 철도 없이 1년도 안 됐는데 아빠는 보통 10개월 하마거든, 아빠. 아파하기 전에 아수르가 유다 원수 두 나라 잡아댔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알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이 74년 구이사 재단 합해서 62년에, 예? 다리오 왕 2년이거든요. 그 75년 5일로가 8달 만에, 예? 승리했단 말이죠. 그 징조가 뭐예요? 아수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잖아요. 그 우리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인데, 북한과 중국인데 망하는 징조는 천여 잉태잖아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2700년 후에 될 것을 2700년 전에 이삭이 예언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우리 시대인데, 학에서 이당육기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갔다가 바다 육지 진동시킬 때 만국 보배 오신다. 예수가 보배요. 그게 우리 몸에,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담았으니 복 받은 것이죠. 그 한란은 기정방심입니다. 한란 통하지 않고는요, 들린 돈 못 받고 만큼 못 받습니다. 한란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서 봤어요. 여러분 생애에. 날 때부터 한란 받고 잡자이 됐어요. 선택받은 야곱들은. 그래서는 한란이 없어요. 이 불신자들은 한란이 없어요. 한란 피해가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 한란을 찾아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알았어요? 성경 원리가 그래요. 자, 요셉이 왜 영문도 모르고 팔려가서 누명 쓰고 옥에 갔다가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형님들이 말했어요. 야, 저 요셉이가 말이야, 우리 원수 아프면 우리 죽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망이 돼가지고 우리 지켰는데 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우리 저 요셉이가 우리 두드리 한번 맞으니까 우리 빌로가 자체가 절에서 와서 총리가 가 동생 보고 저 좀 잘 맞추세요. 그 빌었어. 그렇게 요셉이, 형님들 이 이렇게 생기지 내가 한 거 아니요, 아버지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는데 뭐 걱정입니까? 내 당신들 아들도 다 길러줄 테니 걱정 마세요. 여기 총리니까, 예? 형님이 겁을 먹었어. 그렇게 들에 보리 따니 와서 절했지. 누구 보리 따? 요셉이 보리 따니 꿈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통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사재단요,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는데, 이사 40장, 우리 혓바닥을 마강한 사실 만들어서 말씀 무장시켜서 감춰놨어요. 저것이면 왕들이 와서 절해요. 응? 혓바닥 빼가 핥아주면서, 발바닥을. 응? 바닥은 같지, 혓바닥이나 발바닥이나. 응?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면 49장 22절 기호를 세우면은 열방이 돌아요. 그게 여호와의 초막절인데, 금년 되면 얼마나 좋겠어? 금년 안 되면 걱정은, 우리 교인들 노인이 다 지금 80, 90 노인인데, 걱정이 지금.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나고 집에 있고 병원에 있고요. 생각하면 좀 가슴이 무거워져. 하나님, 금년에 빨리 가세요. 그 기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하지. 네가 걱정하지 말라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히스기야 죽을 때 기도하는 게 15년 영양도 시켰는데, 하나님 무슨 불능인데, 예정도 하시죠. 그래서 요셉 한란이 복된 한란이다. 그 지금 다시 연시대에 요셉까지 한란 받으란 것이요. 요셉의 한란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으면은 넌 죽는다. 그 한란은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의 풀무다. 이렇게 이사 48장 10절 했죠.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 근심 찬잔다. 근심 찬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갑니다. 근데 왕권은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환난 중에 왕권을 받았는데 시편 성경에 나는 냉달입니다. 시편 102편 나는 쫓겨난 지붕의 참새입니다. 나는 들의 황무한 들의 강야의 부엉입니다. 정치 없이 보호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다윗의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 고난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33년 이 땅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응?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그렇게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는 다 왕들이에요. 그 삼손도 있어요. 솔로몬도 있어요. 마귀와 싸우다가 넘어졌지만은 사명자요. 그 예수님이 다 일으켜서 왕권을 줘요. 아벨부터 순교자. 7절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안 나고 집에서 기지개 켜 있을 거야. 기지개 켜. 잡힌대, 이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 아닐 줄 사지 말고, 자나 깨나, 동방역사, 새시대, 영성시대, 목적을 둬야 된다, 그 말이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하나님 야곱도 싫대, 이제는요. 가짜들, 엉터리, WCC, KNCC, 이거 다 가짜들이요. 하나님 불러도 싫대. 요즘 목사님들 방송 저거 들어보면요, 기가 찬다니까요. 예수만 잘 믿으면 주님 오면 다 구름 타 올라간대. 그런 엉터리 거짓말 어떡합니까? 응? 지금 사도 시대입니까? 선지 시대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했죠. 바울이. 잠시 주에 오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근데 사도행전 계시록은 세밀하게. 그럼 구름 타고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은 증거를 마치라. 1260일. 다시 예언하라. 혈당 것을 받아라. 하나님 인을 가져라. 저는 모르고도 주님 만날 줄 착각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으니까 양식을 못 주니까 허술하는 거죠. 지금 유대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합니까? 우린 율법입니다. 우린 모세 제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혼자서요. 그 율법 지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놨다는 거예요. 벌써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궁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좋지.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대적이 아수르요. 세 번 잡아갔어요. 하셨느니라. 오늘 기독교가 후산의 말에 빠질 줄 저는 몰라요. 성전 방마당은 이방에 붙인다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말씀했는데 청량 못 받으면은 주님 하면 들이 많은다고요? 그것들도 말하고 불순종하는 거 고집쟁이 세일도 모르는데 또 아랫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 2015년도에는 이사야 43장 18-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걸 절개해요. 세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더럽잖아. 새로 마음이 고쳐지니 세일을 이렇게 이 사람아 세우냐 어디 가고 세일 갖다 붙여. 제정신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지금요. 아무거나 지 입맛대로 갖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세언약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중생천국이지 세일은 몸을 뜯고 지금 몸이 선악과 몸이 망가졌으니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세언약 빼먹고 세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응? 그런 걸 강단에 세워 그러니까 뭐 그 방송국에서 전혀 모르니까 목사님께 잘할 줄 알지만 다 가짜야 은혜 시대는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는 환난 시대는 천국 빵점이요 그래서 스룹바빌이 나타날 때가 초막절날이야 사람이 모르니까 초청 안 해요. 하나님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전쟁 터지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응?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려. 그래서 스가랴 9장 왕국 건설에 재림할 때는 유다로 단결하를 삼았다. 에브라임으로 먹힌 살을 삼았다. 12지파 1만 2천 명씩. 그래서 헬라를 쏘아라. 그게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하를 쏘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화살 준비 다 돼 있어요? 마강아 살같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이해가 되고 짝이 맞고 걸리면 안 되고 시원하고 응? 이게 생수요 말씀이 시원해야 돼 그래서 구절에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0% 심판은 용서 없어 이제 7장 가면은 다림줄을 베풀고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요.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그러고 보면 오늘 교회들이 예언을 모르는데 가감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가감하고 있잖아요. 새 일을 이단시하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잡혀갈 때는 뭐 잔소리 하겠어요? 잡혀가는데 그때서야 알겠지. 아 우리가 금송아지 몇 달 잡혀가는구나. 아이고 아모스 말 들을긴데 호세아 말 들을긴데 그때 후회하죠. 그래서 소용없어요. 물어봐도 소용없고 허감을 빠져. 응? 그 구원은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1260일 안에 돌아와야 돼. 증거 마치고 1260일 지나가면 다 심판받아야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큰 교회들이 큰 교단이 갈라지면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하나님 앞에는 알곡이 문제지. 집이 크냐 단체가 크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고 너 다림줄이 있느냐 문제지. 다림줄 7장 7절에 다림줄이 문제. 다림줄이 측량줄이요. 하나님의 인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세일이요. 하나님의 알곡 만드는 말씀이 다림줄 말씀이에요. 그 다림줄로 꼭 묶으면 돼요. 말씀으로. 지금 건물이 복인 줄 알고 건물 짓거든요. 교회당을 지어. 수천억을 들여 지어. 그래 번들번들 정말 좋게 지어놨어요. 근데 강대상에 설교한 사람이 세일이 없어요. 그 우상재단이요. 예? 초라한 집에서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때렸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떨면은 그것이 첫대 교회예요.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불가능하죠. 말과 소는 발이 약해서 바위에 달리면 발이 상해요. 깨진다고요. 그래서 소나 말은 진을 박잖아요. 진을 쇠를 가지고 응? 일하는 소들 자꾸 걸어가니까 발이 따르니까 진을 박아요. 그 어떻게 말이 바위에 달리겠어요? 아파서 못 달리잖아요.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밭은 땅을 갈지 밭, 어떻게 바위를 밭갈아요? 그런데 너희는 열지파 너희는 공법을 공의의 법이 성경인데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숭물을 따라가. 오늘 WCC가 숭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받을 일이 뭐냐? 20절에 쓴 거는 달다, 빛은 어둡다, 선은 악하다, 반대로 갈 것을 2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정이 뱀을 따라갔잖아요. 반대로. 그 죽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뱀을 따라간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용이 되고 사탄이 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 기능을 줬어요. 창조 때. 왜 그걸 줬느냐? 아담이 넘어지면은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에요. 예? 아담이 안 넘어지면 예수가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짓 맡아봤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고 하늘의 뜻이었어요. 마태 7장 22절에 예수께서 뭘 외쳤어요? 너희들 말이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만 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표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러 왔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지는 상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 5장 6장 7장에서 예? 그 8장 와서는 나라 본사선 다 잘라내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믿잖아요. 유대인이 안 믿는 예수를 로마 백부장이 믿어요.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요. 좀 고쳐주세요. 가자. 아니요. 오실 거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했죠? 대단한 믿음이요. 그게 예수님이 극찬했어. 내가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백부장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안 하고도 병을 고쳤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꽉 차서 안 돼. 그래서 나라 본자손은 잘라내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이게 천국 복음이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됐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율법만 긁어지고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천국 복음 가진 교회는 다른 거 몰라. 그거 말하고 있지. 영원한 복음 모르고 똑같이 2000년 전에 영원 구원 받은 되니나 2000년 후에 영원 받은 이방인들이 육체 구원 못 받는 거나 똑같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오니 영원히 없고 죽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환난 시대에 예언의 법을 받아야 되는데 예언의 법을 무시하니 육체 구원이 없고 그렇단 말이요. 알아듣어요? 어떻게 소가 바위에 밭을 갈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막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큰 다 죽을 건데, 예? 그 권세를 스르바고 줬다니까요. 심판 권세를. 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허수아비 같지만요. 예? 지금 보면 냉가를 쳐다 탔잖아.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사명은 너무 귀한 사명이죠. 민족 살리고 세계에서 부장성가대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계민족 구원하는 이 구사재단. 인간이 못하지. 할 수도 없지. 알 수도 못하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 하나님 정의의 말씀을 인진은 육모초란 말이요. 쑥으로 바꾸는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이 세상 아름다운 거 없어요. 전부 제덩어리요. 성경만 공의 말씀.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않느냐. 예. 뿔은 세력의 힘이거든요. 손은 뿔로 싸워요. 말은 입으로 깨물어 싸워요. 개도 깨물고 싸우잖아. 사자도. 그 뿔이 없는 짐승은 이빨이 아래 위에 있어요. 그 뿔이 있는 짐승은 위에 이빨이 없어요. 각자는 무상치야. 위에 이빨 필요 없어. 풀만 뜯어보면 되니까 풀은 아래로 자르지 위에 있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뿔 나세요? 그 이빨 아래에 다 있어요? 그 봐. 뿔이 없으면 이빨이 없고, 뿔이 있으면 위에 이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비가 소사로 갔어. 우시장에. 소가 나이가 얼마인지 안 놓고, 입을 까버릴게요. 위에 이빨 다 빠지거든, 송아지도. 이 송아지 곧 삶아야 되는데, 그 소를 못 사고 왔어요. 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왜소안 사는 거 하니까. 소가 이빨이 다 빠져서 살게 없더라, 걔. 그래서, 사람아, 소는 원래 위에 이빨이 없어. 날 때부터. 그걸 몰랐다기죠. 왜요? 이빨이 필요 없어. 뿔로 받으면 되는데, 뭐, 이빨은 깨물어야 되는데, 소가 안 깨물어요. 소는 사람 안 깨뭅니다, 절대로. 떠받아버리죠. 그 말은요, 뿔이 없잖아요. 못 떠받아요. 그러니까 깨물어. 그래서 말은 항상 자갈을. 이 자갈이, 쇠를. 봐서요? 말, 말 자갈. 그 사람도 뿔이 없잖아요. 그 야고보스 입에 자갈을 물어야 돼. 왜? 혓바닥에 문제거든. 말이. 말로 지를 짓거든. 자, 그래서, 우리의 뿔은, 우리 힘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않아요. 이 마귀 새끼들. 귀신들 가서 자기들이 뭐 교단을 만들고, 뭐, 따불시설 만들었으면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죠. 하는 자로다. 마지막 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는요, 하나님 하신 사람은 못합니다. 창세기 땅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지, 뭐, 공자가 가라사대. 다 헛된 수작입니다. 인간은 가라사대 자격이 없어요. 가라사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한 나라가 일곱몰인데 그때는 아수르, 지금은 러시아. 저희가 하마 땅에서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771년에 1차로 잡혀갔어요.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사마리아를. 740년에 2차로, 721년에 3차로, 호시아 왕 9년에 잡혀가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390년 동안.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나와서 12지파가 나오죠. 그게 다니엘 10장의 세일의 전쟁에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 치봅시다. 14장입니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리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하늘에 전하리는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허감 세력 온태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주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하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함축대에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권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하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하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모세가 지서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주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말씀을 예언하셨기에 천지는 변할지라도 일전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이제 지금은 잠시 기다리는 시련기인데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려 하셨사오니 북방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겠나이다. 늘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를 향하는 요 앞에 부르짖으면 비밀을 알려준다 하신 아버지, 동방역사 세일 비밀, 온 세상에 몰라서 캄캄 밤중에 빠졌는데 세일이 나타나면은 택한 자가 나라가 하루에 민족도 순식간에 나와서 하나님만의 참신인 것을 초막길에 절기를 지키고 들림받게 되겠나이다. 이 시간 11자리 손길과 가정에 복 주시고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는 문을 여시고
이 시대 마지막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사 먹고 기가리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